누구예요? 뉴진스예요? 아이돌이다, 아이돌. 케이팝이다. 누구?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아이돌은 다르다. 언니 이뻐요. 언니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쁘면 언니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율준TV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니아에서 온 임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온 라라입니다. 세 분 다 K-POP 팬이라고 들었는데 고등학생 때가 제일 뜨거웠는데 동방신기 오빠들을 사랑했었고요. 그 오빠들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직도 듣고 계세요? 아, 가끔 생각나요. 생각나는 정도. 저는 중학교 때 새로운 외국어 배워보고 싶어서 그때 한국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미있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지 생각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쪽 생각나서 데뷔 초 방탄소년단 좋아했고 이제 NCT 좀 듣고 있어요. 중학교 때 트와이스를 알게 됐어요. 튀르키예 가수들보다 막 생기는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상큼하고 신나 보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시 빠졌어요. 뉴진스에 빠졌어요. 케이팝이 어떤 점이 좋은지? 네, 신나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신나고 비주얼, 춤 그리고 아마 예능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특히 서양적이 없죠. 그래서 아마 더 재밌는 거. 요즘 보면 외국인 멤버 있죠? 외국인으로서 그거 보면 어떤지? 존경합니다. 아이돌 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타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인종차별이나 막 다른 차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열심히 하는 게 멋있어요. 일본 사람이 많잖아요. 거의 모든 그룹에 한 명씩은 있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반갑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그러면 좋죠. 근데 한국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어 못하는데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럼 K-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는 Korean language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도 한국인 아니잖아요. 백인만 K-POP 아니고 일본인 K-POP이에요. 둘 다 외국인인데 네. 민족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K-POP은 그냥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노래가 K-POP인 거지. 그죠? 한국 사람들만 불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 멤버들한테 궁금한 것들은 더 있는지. 그냥 안 힘들어? 힘들 것 같아요. 괜찮냐? 그 세계 자체가 힘들잖아요. 한국 사람이 해도 힘든 거를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팬 앞에서는 또 열심히 웃고 있어야 되고 부모의 마음으로 애기를 낳다 보니까 부모 시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로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약간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예요. 누구예요? 뉴진스예요? 아이돌이다, 아이돌. K-POP이다. 나 몰라, 어떡해. 누구? 오! 우와, 안녕하세요. 진짜 아이돌은 다르다. 언니 이뻐요. 언니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쁘면 언니예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엑신의 우수저와 댄싱퀸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신의 막내 아리아입니다. 막내를. 막내. 네, 안녕하세요. 엑신의 샤이닝 라이트 이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신의 뉴스타일 너브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그럼 한국 언제 왔어요? 이제 1년 됐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네. 아니, 저 10년 동안 배웠는데 이렇게 너무 잘해요. 안녕하세요. 엑신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리즈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다. 엑신 분들이 파이팅하고 보여주실 건데 오빠! 오길 잘했다! 뭔가 행복해. 와우. 와, 멋있다. Yeah, now do what? Now do what? Now do no. Now do set synchro. Bring it down.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와 이거 너무 좋아. 댄스 브레이크. 다시 해주세요. 저희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재밌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하시고 나서 안무를 시작하셨을 때 뭔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보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열심히 연습하셨을까. 되게 힘드셨겠다. 네 멋있었어요. 존경합니다. 막내 네. 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20살이에요. 그럼 제 언니 저 98년생이에요. 아이고 친구. 어 진짜요? 친구. 네, 나이도 궁금해요. 요즘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외국인 멤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거 아까 미리 물어봤거든요. 그냥 안 힘들어. 저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그냥 살면서도 힘든데 아이돌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이제 언어가 잘 몰라서 좀 커뮤니케이션 문제 있었는데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딱히 힘든 거 없어요 지금. 혹시 막내로서 힘든 거 있어요? 막내라서? 많이 시키지 않아요? 제가 시켜요. 아 진짜로? 멋있다. 좋아요. 저 한국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외국 멤버들이랑 아이돌 활동하는 게 어때요? 사실 처음에 좀 걱정도 있었어요. 언어나 문화 너무 차이 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뭔가 원래 기존부터 같이 했던 것처럼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실 제가 한국인이긴 하지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한국인처럼 생긴 얼굴은 사실 아니었어가지고 저 일본 사람 좋았어요. 사실 좀 낯선 부분도 있고 했는데 뭔가 얘기하다 보면 문화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른 부분도 많고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입덕했어요. 입덕. 일단 너무 멋있었고 너무 젊었다. 젊은 에너지가 확 느껴졌어. 노래도 노래 좋았어요. 좋았고. 안무가 제일 좋았어요. 안무 진짜 좋았어요. 다 같은 그룹에 있는 게 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몇 년 전 아이돌이랑 약간 다르다고 느낀 게 물론 외국인도 있지만 몇 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하얘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랬는데 약간 한국 멤버들도 좀 너무 하얀 걸 추구하거나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뻐요. 세상 글로벌 대어가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쁘니까 더 보게 되는데요. 저는 더 열심히 보게 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팬이 됐나요? 네 입덕했어요. 발로잉 할 거예요.